우리가 지금 애드벌서리를 밴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막 맨 처음에 컨텍스트가 없던 멀티한 밴드에서 출발해서 각 알을 설명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에 불변한 피처가 있는 리니어 밴드,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피처가 있는 컨텍스트 밴드까지 왔는데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멀티한 밴드까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약간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할 겁니다. 소위 가장 기본적인 세팅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세팅. 타임이 오른쪽으로 가죠. 아미 하나부터 N번째 암까지 있죠. 그다음에 시점 1, 시점 2로 가면서 그러니까 액션 하나 취하면은 액션 하나에 대응되는 리워드를 타임 T에서 관찰하게 될 텐데 대전제가 뭐죠? RIT는 확 확률 변수라는 게 대전제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잠깐만 있다 랜덤. 익스펙테이션 이런 철학이 다 이런 거에 녹아 있는 거죠. 익스펙테이션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리워드는 우리가 뽑는 리워드는 어떤 트루 모습 UI는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관찰할 수 없는 에러에 의해서 조금 움직인다. 그게 RIT다. 이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과정을 좀 고찰을 해보죠. 여러분 옛날에 입시 준비할 때 아니면은 학부 저학년 때막 경제학 수업 들으면은 게임 이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게임 이론에서는 우리가 상대방 자연적인 분포가 이렇게 통계적인 어떤 가정처럼 랜덤이 아니고 우리한테 관찰되는 것 자체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변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그걸 랜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물론 랜덤일 수도 있는데 평균이 위아래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포인트는 시간에 따라 고정된 평균이 있다? 뭔가 좀이 가정 자체가 좀 의심할 수도 있는 가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요쪽에다 쓰겠습니다. Adversarial 네. 물론 책에 따라서는 이 용어들이 지칭하는 세팅 자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요, 랜덤인 것까지 괜찮아요. 이 과정을 좀 이렇게 풀고 싶어요. 이 과정을.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노테이션이 필요할까요? 예. 강의 노트 자체가 일관된 노테이션을 따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때는 이 노테이션을 쓰다가 저때는 저 노테이션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노테이션이 조금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덜 혼란스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요.
읽으면서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적대적 밴딧 모델은요, 어떻게 리워드가 제너레이트 되는지를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네. 요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난 칭, 네모치 이런 가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거 자체도 min reward fix over time 가정이 들어있죠. 네, 만약에 상대방이 주는 리워드가 시간, 뭐야, 나의 행동에 따라 바뀌는 상황을 반영하고 싶다면 시간에 따라서 뮤아이가 불변이라는 게 약간 이상한 가정일 수 있죠. 밑에 읽겠습니다. 자, ngrm의 적대적 밴딧은요, 무엇을 가정하냐면요, 임의의 시퀀스를 가정합니다. 자, 리워드 벡터 T계획을 가정을 하고요. 각각의 XT는 자, 요거 R의 N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길이가 낮이 N이고요. 근데 그 각각의 성분이 임의의 실수로 취한 것이 아니라 0과 1 사이의 실수로 취하는 녀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쓰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타임은 1일 때 X1이라는 지금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는 상황은 똑같은데 그냥 로테이션만 달라진 겁니다. X2, 타임이 1일 때는 X2, 타임이 2일 때 리워드 벡터 타임이 2일 때 각 알맵에 대해서 그 인바이러먼트 제공할 리워드 벡터를 X2로 하고요. 그 다음에 T번째 타임에서 그 인바이러먼트가 제공할 인바이러먼트가 리턴할 그 리워드 벡터를 XT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XT 각자는 XT1, XT, 아이고 미안. X1, X2, X2, T2, XTN 이런 식으로 적혀있겠죠. XT는 T1, TN 이렇게. 다음에 노테이션 달라졌지만 그 본질적으로 변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expectation이 타임에 따라 변한다는 가정을 완화한 겁니다. 자, each 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멀티한 밴딧에서는 어떻게 했죠? T-1 시점까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액션을 선택을 하죠. 자, 어떤 밴딧 문제군 이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액션을 만드는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테이션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UCBI 알고리즘에서는 딱 하나 액션을 초이스했었고 그러니까 과거가 있으면은 현재는 결정됐었죠. 그다음에 텀슨 샘플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T-1의 정보가 T-1 시작하는 정보가 있어. 그렇다고 해도 현재 시점의 액션들 어떤 알맵을 선택할지는 멀티노미얼 분포를 따르죠. 어차피 하나의 알미 UCB처럼 하나의 알미 정해져 있는 것도 확률이 0001000인 멀티노미얼 분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과거가 주어졌을 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액션 택할 확률을 주는 게 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봐요. In each round, the runner chooses a distribution over actions pt. 오른쪽에 그 노테이션 PM-1은 선택지가
멀티뉴멀 분포는 모수가 pn-1개죠. 상태치가 large n개 멀티뉴멀 분포는. 나머지 n-1개 확률이 결정되면은 맨 마지막에 확률은 1백이 나머지니까. 그래서 요런 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것인데, 이 노테이션 자체를 뭐 열심히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for each round. 자, 그러니까 for each round라는 건, 자, t-100의 시점까지의 정보 이용해가지고, 자, 이건 두 알고리즘이 모두 공통 역학표입니다. 다항분포 PT에서, 이거 PT라는 거는 뭐 이렇게 PT1부터 PTN까지 있어가지고 PT1 더하기 PTN은 1인 요렇게. 그래서 액션 하나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좌측에서는, 자, 좌측에서는 get RATT 하는 거고, 네, 오른쪽에서는 get XTAT겠죠? 로테이션 그냥 따라 한 겁니다. 네. action AT 하나 선택하면은 여기 AT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 리워드 요소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런데 괜히 우리 헷갈리게 말이야. 여기 액션 AT가 large A subscript T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이렇게 하고 찍습니다. XT AT. 자, 그다음에 폴리시라는 거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톰슨 샘플링 알고리즘 아니면은 유식이 알고리즘 이런 거다 하나하나의 폴리시입니다. 폴리시가 뭔지 생각해 보면은 이 함수 정의는 잊어요. 그냥 t-100의 시점까지의 t-100의 1시점까지의 히스토리를 t시점에서의 pt로 대응시키는 전략. 요거를 우리는 팔리시라고 부릅니다. 자, 뭐 유식이 알고리즘은 t시점까지 정보가 왔으면은 얘를 밀리 루프하고 유식이 계산해가지고 업컴퓨터스먼트 땡긴다. 이게 그 유식이 알고리즘의 팔리시고요. 그다음에 톰슨 샘플링의 팔리시는 T시점까지 있는 히스토리와 컨텍스트 이용해가지고 밀리월드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 뮤 틸다 T 하나 이렇게 샘플링해서 뮤 틸다 T랑 컨텍스트랑 쫙 내적해가지고 그중에 아그맥스가 그중에 에스티메이트 리워드가 가장 높은 애를 찍죠. 그래서 노멀 샘플링으로부터 이 PT라는 디스트리뷰션이 생기죠. 1번 암을 취하는 률, 2번 암을 취하는 률, 3번 암을 취하는 률쫙 나오죠. 여기서 다루고 싶은 알고리즘은 이
이 좌측의 가장 우측처럼 대충 좀 UI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미니멀 때가 시간에 따라 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잘 작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을까, 이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볼 알고리즘은 197페이지에 있어요. 약간 여기 순서를 좀 뒤집겠습니다. 196쪽부터 보고 요 앞에 얘기를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의 이 알고리즘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196페이지의 어떤 노테이션들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정의.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우리가 t시점에서 i번째 알몰을 선택할 확률을 제한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제한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제한했다고 쳐요. 제한했다고 치면은 과거 히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제가 너무 보태기 뛰어납니다. 과거 히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내가 t번째 시점에서 i번째 알몰을 택할 확률을 pti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a1은 첫 번째 시점에서 우리가 몇번암 선택했는지고, x1은 뭐라고 정했었냐면은 xt8t입니다. 스몰 x1 a1입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시점에서 우리가 얻은 리워드, 첫 번째 시점에서 우리가 A1이라는 알몰 택함으로써 얻은 리워드.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리워드가 이렇게 각각 알마다 주는 리워드가 에버리지가 뮤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멀티엠벤딩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리워드들을 각 알맥에서 리워드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낼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약간은 멘붕 상태입니다. 예. 평균이 뮤아이라는 걸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약간 고민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고안하든지 좀 어떤 알고리즘을 고안을 할 것이고, 그 알고리즘을 유해해서 t번째 타임에서 i번째 암의 택할 확률을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고, 그 녀석을 pti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 그럼 이게 t 빼기 시점이랑 우리의 알고리즘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PTI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T 시점에서 리워드 관찰했나요? 우리가 자자자 T 시점, T 빼기 1시점까지의 저기 정보를 얻었고, 우리는 알고리즘 하나만 갖고 있어. 그래서 T 시점에 진입했어. 우리가 뭔가를 땡겨야 T번째 시점에서 리워드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T시점에서 리워드를 얻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알고리즘 아이디어는 요 T시점에서의 리워드들 X T1부터
XTN까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하려는 게이 알고리즘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추정할 거냐면은 여러분 탱전 분석이나 아니면 커저 인퍼런스 같은 데서 인버스 프로버빌리티 웨이트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 있으려나요? 보통 어떤 별 생각 없이 그냥 Y라는 애가 베르누이 확률분 P를 따를 때 expectation y는 p잖아요? 그러면은 y에 p를 나눠요. 얘 expectation은 1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이항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그 이항 확률 변수에 그 녀석의 확률을 나눠주면 늘 expectation 1이니까 약간 비편향 추정에 이런 요 1이라는 상수 자체가 비편향 추정에 도움을 주는 상수 잖습니까? 그래서 요 아이디어가 좀 어떠한 통계적 절차에도 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녀석을 한번 고려해 볼 거예요. 각각의 이 XTID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해 볼 겁니다. X치고, Large XTI는 정의입니다. PTI분의 자, 확률 변수입니다. 인디케이터 액션이 i일, i면 1 아니면 0. 여기 답이에요. 우리가 아직 관찰하지는 않았지만 잠깐 말을 바꾸겠습니다. 쏘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 우리 모종의 알고리즘에서 각 t번째 시점에서 그 i번째 i를 땡길 확률은 지금 우리가 정한 거예요. 정했으면은 망설임 없이 이 PTI라는 확률의 다항 분포에서 하나 고를 수 있죠. 지금 PT가 조리 상태니까 우리가 A번째 T번째 시점에서 액션을 결정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XT는, small XT, AT는 지금 관찰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we have PT가 있으니까, Observe AT 어디서 PT에서 하나 멀티노미얼에서 하나 샘플링 해가지고 자그 다음에 XTI 해시라는 녀석을 건설을 합니다. 이 녀석은 자 XTN이라는 녀석 그럼 뭐예요? N번째 알을 택할 확률 분의 인디케이터 AT가 N이 아니냐 곱하기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리워드 아니 우리가 얻은 리워드 그다음에 XT1은 어떻게 돼요? 인디케이터 AT는 1 그다음에 PT1 곱하기 XT 이 녀석으로 지금 XT1을 스몰 XT1을 추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리폴링. 제가 여러분들을 혼동하겠다, 쏘리. 뭐야, 알미라는 거는 우리가 옵저브한다기보다 우리가 땡기는 거죠. 그래서 샘플 AT 어떻게? 멀티노미얼 자, 시행했으면 1이고요. 성공 확률은 PT1, PT2, PTN 자, observe XT가 뭐였어요? adversarial이 주는 XT라는 벡터의 AT번째 성분
그다음에 이 지금 여기 빨간 선 위에까지는 어떠한 밴드 알고리즘도 다 응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부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EXP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왜 이런 에스티메이터를 생각했을까? 엑스티아의 해시 과거 정보가 주어졌을 때, t 빼기 1시점까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expectation 한번 계산해볼까요? 제가 주장하려는 거는 과거 정보를 이용했을 때, 이 X, hat, PI라는 녀석들이 각각의 XT 타임에서 제너레이티드는 샘플의 비편향 추정량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Expectation of PTI분의 indicator AT는 I, 여기 XTAT죠. 기분 눈에서 그냥 히스토리 티백이라고 했습니다. 히스토리 티백이 1. 그다음에 자, 히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확률 자체는 얘는 결정됐죠. 그다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인디케이터 이미 이 안에 인디케이터로 AT가 I면 1, AT가 I가 아니고 0이기 때문에 여기 XTAT가 그냥 XTI로 쓸수 있죠? 그러니까 XTI는 널랜덤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XTI 나누기 PTI 곱하기 expectation의 indicator AT는 I given history AT. T-1. history T-1.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언제나 그 지시 변수의 expectation이라는 거는 확률이죠? AT는 I given history. 이 녀석의 정의가 뭡니까? PTI죠? 그래서 cancel 돼가지고 남는 거는 XTI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땡길 때마다 요 어떤 알이 땡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라지 XT라는 녀석은 관찰하기 전까지는 확률 변수긴 한데요. 그 확률 변수를 꼭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importance weighted estimator 타입으로, 그러니까 inverse probability weight 형식으로 estimator를 만들면 Adversarial reward의 unbiased estimate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산 한번 살펴볼까요? 분산 XTI 기본 히스토리.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분산 PTI분의 인디케이터 AT는 I 곱하기 XTI 기본 히스토리 T 빼기 1일 것이고, 그러면은
베리언스에서는 non-random 파트가 나가면은 제곱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pti 제곱분의 xti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베르누이 분포의 베리언스는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죠? 그래서 pti 1 빼기 pti가 돼가지고 캔슬 하시면은 1 빼기 pti분의 xti 제곱 나오죠. 요 녀석을 여기까지가 하나의 후보예요. 자, 어떤 후보냐? 여기 XTI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파란색으로 동글뱅이 친 녀석이 T번째 시점에서 우리가 관찰하지 않았던 리워드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이 될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불편 추정량,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이 파란색 동그라미 한거 말고도 불편 추정량은 매우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여러 가지 추정량 중에서 우리가 미덕으로 삼는 거 뭡니까? 분산 낮은 추정량 선호하죠? 둘다 불편 추정량이면. 자, 그런데 여기 직관적으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직관적으로 이 XTI 햇의 배리언스를 보시면 자, 오른쪽은 확률에 의존하는 텀인데 좌측 텀 XTI 제곱이 뭡니까? 잘 생각해. 우리는 땡겨가지고 리워드 많이 얻고 싶어. 근데 이 분산은 그러면은 높은 리워드를 땡기고 싶은데 이 추정량은 만약에 PTI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XTI, 즉 관찰된 리워드가 크면 분산도 크네요. 동의해요? 이 추정량은 관찰된 리워드가 크면 분산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직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스토리를 짜맞춰 보자면은 우리는 점점 리워드가 높은 녀석을 땡기고 싶은데, 리워드가 높은 녀석을 미지의, 뭐라고 그러냐, 변동성이 적게 땡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동일한 비편향 추정량이라면, 높은 리워드에 대해서는 분산이 낮은 추정량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뭐 그런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를 한번 적용해볼 겁니다. 뭐냐면요. 자, 이제 네 번째 복지입니다. 요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다른 에스티메이터예요. Consider XTI T라는 1 빼기 자, PTI분의 1 지시함수 A h변수 at나 i 곱하기 1-at, 1-xt. 이거 뭡니까? 그냥 1-xti 해선 pti분의 indicator at는 i 곱하기 1-xt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 YTI를 1 빼기 XTI로 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YTI 햇은 PTI분의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인디케이터 AT는 I 곱하기 1 인디케이터 AT는 I 곱하기 yt 이렇게 곱하는 거랑 똑같게 되죠? 물론 yt라는 녀석은 t 시점에서 at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의
대응되는 리워드값.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리워드 벡터를 순서를 잠깐 뒤집은 거예요. 1에서 리워드를 다 빼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 에스티메이트는 성질이 어떻겠어요? expectation yti tilde는 위에서 보신 확률적 이론이 하나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똑같이 yti 그다음에 expectation은 yti 기본 히스토리 feedback이 yti고 그다음에 variance yti 의 기본 히스토리 feedback이 자 yti의 제곱 곱하기 PTI 분의 1 빼기 PTI겠죠? 다시 돌려놓읍시다. 다시 돌려서 이거 정의하던 시절로 돌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YTI랑 올리면은 expectation of xti tilde는 history t 1은 expectation of 1 minus yti hat given history 빼기 1이니까 1 minus yti고 즉 xti죠. 딴거 아니고요. 우리가 요 x 틸다랑 y 틸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지금정의를했잖아요. 그래서 yti 해시랑 x 틸다, xti 틸다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등식을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yti 해시의 성질이죠. 그래서 좌측이 의미하는 바는 xti 틸다도 xti의 비편향 추정량입니다. 그 다음에 자 variance xti 틸다 history t 빼기 1은 똑같이 variance 1 빼기 yti 틸다 기본 history죠. t 빼기 시점까지 history. 여러분 근데 상수에서 확률에서 뺀 녀석의 베리언스는 뭐랑 똑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 베리언스죠? IT 해. 그래서 YTI 제곱 PTI 분의 1 빼기 PTI고 즉 1 빼기 XTI 제곱 곱하기 PTI 분의 1 빼기 PTI네요. 이번에 분산이 어때요? 트루 리워드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작아지죠? 이게 제 생각에 이런 간단한 직관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저도 잘 감이 상상이 되질 않네요. 그래야 돼.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 제안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아, 응당 생각하는 테크닉을 썼구나 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떤 통계적 팩트를 되게
창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방법론들도 있습니다. 저는 요 이렇게 1에서 살짝 빼가지고 새로 에스티메이트 만드는 게좀 저는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STI 해슨. 그래서 T 시점까지 뭡니까? STI라는 건 T 시점까지 그 T 시점까지 누적한 estimated reward의 합이죠. i번째 알매에 대한 추정된 리워드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워드가 높은 녀석을 높은 확률로, 추정 리워드가 높은 녀석을 높은 확률로 당기고 싶겠죠? 그래서 이 제한된 알고리즘, EXP3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부터 보자. 뭡니까? 다음 우리가 리워드 관찰한 다음에 잠깐만. 아니 그냥 위부터 볼게요. 자, 이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의 강도를 조정하는 에타 양수를 잠깐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타임 1 시점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초기값처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그각암 셀렉션 프로 암 셀렉션 프로버빌리티를 정합시다. 그다음에 자 이제 뭐할 거냐?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정한 T번째 시점에서의 그 시행횟수 1짜리 다음 분포에서 액션 하나 택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빠졌는데 Observe XT 들어갑니다. XT라는 건 XTAT. 자, 그러면 for each r에 대해서 비편향 추정량. 자, XTI의 비편향 추정량 하나 계산할 수 있죠. 그다음에 각 알매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이거 S-hat-tr을 계산한다는 거는 추정된 리워드를 다 썸한다는 것이죠. 각 알매에 대해서 추정된 리워드를 다 썸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정된 리워드들이 이렇게 추정된 리워드로 알미 1마다 ST1, T점에서 I는 2, I까지, ST2, STN까지 있죠? 자, 그러면은, 임의의 양수 실수 값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응당 밴드 알고리즘이라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큐뮬러티브 리워드가 높은 쪽의 확률을 좀 높이고 싶죠? 땡길 때. 가장 직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높은 값의 확률 값을 높게 배정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소프트맥스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에스티메이트 리워드들의 스코어를 이용해서 소프트맥스 확률로 배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라운드 때는 저 확률로 알을 땡기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지금 피처 있나요? 피처 없습니다. 피처 없이 그냥 우리가 고객들한테 광고 A 보여줄 거냐, 광고 B 보여줄 거냐 고민하고 있는 멀티한 밴드 문제고요. 그다음에 민 리월드 과정이 있어 보이나요? 알고리즘의 디자인을 보면은 리워드의 민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안쓴것 같죠? 시간에 따라서 표본 평균 안 내잖아요. 예. 아, 물론 큐뮬러티브 썸 자체가 표본 평균의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이제 요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EXP3 알고리즘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94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보시면 자, 195페이지 보시면 195페이지 가장 마지막 꼭지를 보시면 막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스토캐스틱 리그렛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애드버서리얼 프로블럼의 리그레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 우리가 그 정의했던 리그렛이라는 거는 모두 스토캐스틱 세팅에서의 리그레션이었죠.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뭐예요? 이렇게 썸 T1부터 나스티까지 T번째 시점에서 기대보상 최대값 다음에 빼기 선택한 그 액션의 기대보상 이렇게 정의했었죠? 요거랑 비교해서 한번 좌측의 정의를 살펴보시죠. PP 190 안쪽에 자, 이 녀석은 Adversarial Regress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애드버서리얼 리그레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T 시점까지 큐뮬러티브 한다고 해서 지금 아직 T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어진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알고리즘 팔리시를 파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액션을 X라고 하겠습니다. 이 리그렛이라는 건 우리가 요 환경이 어떤 리워드를 줄지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어떤 리워드를 주냐에도 의존하겠죠? 여기서 X라는 거는 X1부터 XT까지 요 벡터들을 모아낸 녀석을 지금 스몰 X라고 쓰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녀석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자, 스토캐스틱 리그렛이랑 약간 정의가 달라요. T1부터 라지 T까지 뭡니까? I번째 알맵에 대한 T번째 시점까지의 큐뮬러티브 썸이죠. 썸의 맥스로 정의가 되고요. 마이너스 써메이션 T1부터 라지 T까지 우리가 관찰한 리워드에 어떠한 알고리즘이건 랜덤화이즈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요 액션의 랜덤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랜덤성을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녀석이 이제 빼기에 들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통일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학계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네요. 스토캐스틱 리그렛은 위에서 보시면은 이게 보자
마치 만약에 밀워드가 널 랜덤이라고 치면은 T번째 시점에서의 최대 보상은 XPI의 맥스죠. 그러니까 지금 스토캐스틱 비그렛은 마치 말하자면은 맥스의 썸인 겁니다. 맥시멈의 썸. 그 옵티멀 파트가. 그다음에 애드벌스를 리그렛은 뒤집어서 썸의 맥스죠. 여러분, 썸의 맥스랑 맥스의 썸 비교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큽니까? 맥스의 썸이 더 크죠? 뭐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적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아무튼 정의가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한 파트는 마이너 파트는 위에 스토캐스틱 비그렛은 액션이 지금 랜덤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 애드벌서리 리그렛에서는 요 리워드 파트 뭐야 액션 파트도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세에 크게 지장을 주는 어떤 옵저베이션은 아니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 친게 약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까지 이랬어요.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뭐냐? 우리가 아직 자연이 뭐 어떤 x를 줄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자연이 어떠한 x를 주던지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최악의 리그렛. 그러면은 RT 파이 컴마 x에 대해서 그 수프리멈을 취한 거라고 볼수 있죠? 다음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애드벌서리얼 밴드 세팅에서도 UCB처럼 과거가 정해지면은 딱 하나를 정하는 디터미니스틱한 팔리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게요. 디터미니스틱 팔리시를 적용하면은 워스트 케이스 레이스가 워스트 케이스 리그렛이 서브리니어라는 걸 루트 T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스토캐스틱 리그렛 바운드는 항상 우리가 루트 T를 추구했었잖아요. 근데 그 루트 T가 디터미니스틱 팔리시의 애드벌서리 밴드 세팅에서 안 나온대요. 그 루트 T라는 리그렛은 애드벌서리 세팅에서의 루트 T라는 리그렛은 자꾸 랜덤마이제이션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랜덤마이제이션을 고려하는 하나의 이유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등장하는 거는 요 이제 두 스토캐스틱 리그렛이랑 애드벌서리 리그렛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묘사하려면은 둘이 좀 세팅의 싱크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둘을 언제 비교할 거냐면 자, 파이를 애니버스를 밴드 팔리시라고 하고요. 이
X1부터 XT까지, XT까지, T나 1부터 T나 라지 T까지의 확률 벡터들의 확률 벡터들이 이런 거 따른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애드벌스의 밴드 세팅이 그민 리워드가 시간에 따라 변한 과정을 완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드벌스의 밴드 세팅 중에 민 리워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서브셋이 있겠죠? 요 경우를 애드벌스를 밴드시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스토캐스틱 멀티한 밴드시랑 비교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애드벌스를 밴드 세팅 중에서 이거 과정 해봅시다. XTI가 평행분포 누 아이를 따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누 아이의 서포트가 0과 1, 그 확률분포의 그 실현값이 0과 1 사이에만 있는 거를 포이치 아이랑 포이치 TL과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XTI들이 모두 인디펜던트. 여러분, 애드벌서리 밴드 세팅 중에서 리워드가 스토캐스틱하게 생성이 되면서 확률적이면서 확률 분포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세팅으로 지금 잠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드벌서리 밴드 세팅이 보는 거랑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밴드 세팅이 보는 게 다르니까 둘의 교집합 세팅을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 그때는 이런 그 가정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시점까지의 파이라는 팔리시에 이 누라는 확률분포에 대한 이 누적된 애드벌서리얼 리그레스는 여기가 정의죠. 맥시멈 아니 아니까지 자 여기 그냥 애드벌서리얼 리그레스는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여기 XTI 따로 없었는데 이제 X가 랜덤이니까 어떤 값이 나올 X가 어떤 값이 나올지 랜덤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랜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점이랑 그다음에 x가 랜덤이므로 x expectation sum x 랜덤이므로 expectation 파트 들어가고요. k1부터 last t까지 xti 빼기 xtat 그러면은 에버리지의 맥스보다는 맥스의 에버리지가 더 크니까 뭐 때문에요?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젠센스 인이퀄리티로 그래서 맥스랑 바뀝니다. 익스펙테이션 맥스 i가 이게 브라켓 n이라는 건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모아놓은 정수의 셋을 보통 브라켓 n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맥스랑 익스펙테이션이랑 자리 바꾸고 서메이션 i1부터 스몰 t나 1부터 라지 t까지 xt by xt at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윤여석은 로테이션을 붙여야겠다. 자, 오른쪽에 RTX, 파이컴X라고 쓰십시오. expectation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X가 널랜덤이었다면은 여기 expectation 안에 있는 녀석은 adversarial regress죠. expectation RT 파이컴마 X고 expectation에 대한 X에 대한 expectation이 밖에 있는 것이죠. 이 녀석은 X에 대한 expectation보다 그 어떤 특정한 수프리머 X에 대한 리그레시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정해졌던 파이라는 팔리시에 대한 worst case 리그레시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분홍색 자체는 트루인데, 이 말은 어제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Where the regret in the first line is the stochastic regret and the last is the adversarial regret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 이 세컨드 라인이 adversarial regret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스토캐스틱 리그레스 지금 안 나왔거든요. 스토캐스틱 리그레스라는 건 XTI 뭔가 맥스 i 그 다음에 이제 서메이션을 키로 누적하는 녀석인데
지금 맥스의 썸이 지금 앞에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시험을 낸다면은 이 196이랑 197페이지를 아마 낼 겁니다. 이 XP 쓰기 알고리즘 자체를 서술하는 것이요. 네.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애드벌서를 밴딧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세팅이고, 거기서도 리그레스 전의 방식이 다른데, 만약에 둘이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세팅에서는 일단 받아들입시다. 스토캐스틱 리그렛이 애드벌서럴 리그렛보다 작다. 어퍼바운디드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둘이 세팅이 일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둘이 세팅이 일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XTI가 뭐 고정된 확률, 시간에 따라서 고정된 확률 분포를 따르는 세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같은 세팅에서 애드벌서리얼 리그렛을 하나 구했어.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리그렛은 알아서 나오는 것이겠죠? 어떤 알고리즘의 이 고정된 확률 분포 세팅에서 애드벌서리얼 리그렛이 루트 T가 나와.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리그렛도 루트 T가 나오겠죠? 과연 이 EXT 알고리즘은 그러할까? 결론만 보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자, X 하나가 지금 디터미니스틱이에요. XT는 지금 환경이 하나, 리오단을 결정했어. 그 리오단 결정했을 때, EXP3 팔리시에 의한 리그렛 바운드가 어떻게 됩니까? I'm guess root n 들어있고, 그다음에 time root t 들어있죠? 우리는 루트 t를 얻은 것만으로도 아주 이론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증명은 3페이지밖에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뭔가 EXP3 알고리즘 검색해 보시면 이게 어떤 무엇에 대안으로서 등장하냐면은 컨텍스트가 없는 그냥 퓨어 멀티한 밴딧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뭐 익스플로어 된 커밋 UCV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리니어 컨텍스트 밴딧에서 했었던 텀슨 스플링도 컨텍스트 없는 용 텀슨 스플링으로 바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UCB, ETC, 텀슨 샘플링 뭐 이런 게 전통적으로 사용 가능했고 그 녀석들은 스토캐스틱한 세팅, 즉 시간에 따라서 리워드가 변하지 않는 세팅을 가정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켓에서 AB 테스트 같은 거 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리워드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 가정에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좀더 가정을 완화시킬 것이고 그 가정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 EXP3를 제안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리터러처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XP3 알고리즘이 제 기억으로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럼 또 이제 다음 세대의 학자들은 또 이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제안하겠죠. 자, 어떤 식으로 제안했는지 흐름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부터 읽겠습니다. 현재 알고리즘은요.
타이플로브 타운드가 안 나온다는 말은 난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핵심적인 이 리워드의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의 이 배리언스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던 거 있죠. 분모의 PT분의 1. 여기 배리언스 파트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요 XTI K의 배리언스는 좌측은 높은 리워드가 작은 배리언스를 갖도록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확률이 애매합니다. 피티에가 0이면은 요 분모가 어때요? 요 PI, PTI분의 1백 PTI가 엄청 크겠죠? 요 분모에 있는 PTI가 0에 가까워서 분모가 0이 되는 문제, 그래서 분산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모에 0이 가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 분산, 추정량의 분산에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한번 방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한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분모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요? T번째 시점에서 I번째 R을 택할 확률이 0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론적으로 간단한 해결책은 PTI가 늘 고정된 상수 C보다는 크고가 맞도록 하면은 분모가 0이 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보시죠. 일단 EXP3.P라는 알고리즘은 뭐 다른 거는 다 무시하는데 맨 마지막 줄만 봅시다. 맨 마지막 줄에 자, 각 그 I번째 암의 allocate 될 확률이 1- 감마는 뭐 우리가 보고 있던 소프트맥스 같고 오른쪽에 뭐가 들어있어요? equal weight가 들어가겠지, equal weight. 자, 감마라는 건 우리가 미리 정한 상수겠고요. 그 감마를 알의 개수로 나눴습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1- 감마만큼은 소프트맥스 쓰는데 그러니까 뭐 0.95의 확률은 오른쪽에 그 소프트맥스 확률을 분배하는데 그래도 각 알매 만약에 n이 5라면 i1부터 i5까지 확률을 0.01씩은 분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0이 되니까 막을 수 있죠? 이런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은 자 206쪽에 exp.ix라는 알고리즘은 왜 ix라는 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맥스를 아이고 부호를 뒤집어서 계산하네요. 부호를 뒤집어서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큐뮬러티브 리워드를 누적하는 게 아니라 로스를 누적하는데 이게 정확히 분모가 0이 되는 걸 어떤 기준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시도도 있다. 잠깐 눈으로만 한번 익혀두시죠. 양쪽 보시면은 이 EXP3 알고리즘이 adversarial 그 각 알매에 대한 설명하는 피처 벡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 각 알매를 설명하는 피처 벡터가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피처 벡터가 있는 경우에 또 설명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이거 좀 길죠? 이렇게 하고 이 단원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C, 우리가 진도를 나가진 지금 뭐 깊이 다룰 생각은 없는데 8장은 뭐냐면요. 자, 8장의 아이디어는 뭐냐? 이거 먹고 합니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뭡니까?
그 블록 함수의 최소 값을 찾아나가는 문제를 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이 EXP3 알고리즘과 커넥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커넥션인지 궁금한데 이걸 하려면은 너무 새로운 노테이션을 많이 알아야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할까? 마이 리서치. 지금 관련된 이게 밴드 분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분야를 다 소개한다는 거는 오히려 제가 약을 파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의 그 한정된 알 안에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문제들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 이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겠어요. 세이 파라미트릭 컨텍스추얼 핀 컨텍스트 드리븐. 자, 우리의 리니어 컨텍스추얼 핀은 뭡니까? RIT가 BIT의 트랜스포즈 뮤 더하기 8IT 리니어가 장이죠? 네. 물론 GLM 쪽으로 확장한 게 아니라 그냥 스탠다드 리니어 모델 가정입니다. 저희 그 연구 그룹에서 2019년에 출판한 건데요. 시간에 따라 리워드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피처도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밴딧이 이게 리워드가 이 피처에 반응하는 이 코에피션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서는요. 리니어 밴딧 모델에서는요. 그런데 실제 그 우리가 서비스하려는 유저가 진짜로 있다고 하면은 그 분포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얘만으로 잡기엔 좀 부족해.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터셉트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톡했던 걸 다시 보면요. 우리가 1월 달에 보셨던 슬라이드랑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강의 좌측 슬라이드의 이 녀석이고요. 이 녀석을 풀기 위하여는 어떤 알고리즘이 제한됐었냐면요. 어떤 톰슨 샘플링 알고리즘이 제한됐었냐면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expectation of RIT라는 녀석은 루트 더하기 BIT 트랜스포즈 뮤잖아요. 우리는 뭐가 가장 높은지만 결정하면 되죠. 그렇죠? 아그맥스 i 그러면 루트 더하기 BIT 트랜스포즈 루만 루만 찾으면 되는데 이 녀석은 아그맥스 i의 BIT 트랜스 룰만 찾으면 되죠? 즉,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파트랑 그다음에 랜덤성을 조입하는 단계,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을 나눴다고 쳤을 때 파라미터 그 순서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파라미터 추정 파트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터셉트가 추가된다고 해도 이 뮤만 추정을 하면 됩니다. 자, 물론 루티가 존재할 때랑 존재하지 않을 때 만약에 물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 상황에서 뮤를 추정하는 거랑 위에서 보고 보신 인터셉트가 없는 상황에서 뮤를 추정하는 거랑
인터셉트가 있는 상황에서 미를 지정하는 건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인데 일단 R의 세팅에서 요 마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슬로프 파트만 잘 지정하면 됩니다. 제가 하나만 여기서 하나만 클리어리파이 할게요. 여기서도 인터셉트를 넣을 수 있긴 합니다. 어떻게 해요? BIT의 첫 째항에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첫 째항 1 집어넣으면은 이 리니어에서도 new 플러스 BIT 클래스 new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델이 얘기하려는 거는 인터셉트가 시간에 따라 변하도록 바꾼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냐. 간단한데요. 우리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IID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은 Y랑 X 센터링 하면 바로 슬로프 에스티메이터 나오죠. 이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는 IID 데이터는 아니야. 과거로부터 쌓인 데이터가 IID는 아니죠. 하지만 저 센터링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긴 한데 아무튼 센터링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X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밴딩 문제에서 쓰는 X는 우리가 고른 액션의 컨텍스트죠. 고른 액션의 컨텍스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뺍니다. 평균을 빼는데 IID 데이터처럼 표본 평균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시점에서의 어떤 그 주어진 시점에서 이 내가 추주한 컨텍스트의 평균을 뺍니다. 현 시점에서 FT100이라는 거는 우리 가용한 정보. 우리한테 가용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그 우리가 선택한 컨텍스트 벡터의 익스펙테이션을 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에스티메이트를 앉으면은 이 세미파라미트릭 세팅에서도 우리가 린TS 같은 알고리즘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키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알고리즘은 세미파라미트릭 컨텍스추얼 밴딩 or 멀티푸즈죠. 작년에 열심히 했던 겁니다. 작년에. 여기 요분 이저자고요. 이 강의 노트를 만든 두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핵앤팩. 요분의 인턴이고요. 이게 아들 아닙니다. 성씨가 같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 강의 노트를 만든 또 다른 메인 컨트리뷰터입니다. 이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어요. 며칠 전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업로드한 건데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요 녀석이 이 녀석은 하나의 밴딩 문제만 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야후 보시면 야후 그 야후 예 야후 페이퍼를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개의 밴딩 문제를 동시에 풀죠. 이 리니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뮤라는 코에피션트가 다 동일하다는 게 너무 센 가정이라서 뭐 아이템이면 아이템마다 아니면 유저마다 조금 저 코에피션트 가정을 아마 달리 줬을 거예요. 야후 페이퍼들이. 저희가 고려하는 모델은 자 요건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 가정을 완화시키냐?
이렇게 유저 아이템이랑 유저가 둘다 있다고 하면은 유저라는 그 유저마다 이 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을 도입합니다. N명의 유저가 있으면 단 하나의 밴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N개의 밴드를 동시에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J가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노베이션이 뭐가 있을까? 이게 단순히 그냥 유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텀스 샘플링 적용하면은 알아서 N개 밴드들이 지네들이랑 잘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은 뭐 리얼타임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이 이질적인 한명한 명은 거의 접속수가 되게 적습니다. 우리가 뭐앱 하나 써도 하나에 30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쿠팡을 한번 들어가나? 쿠팡이나 네이버 정도 돼야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지, 다른 서비스는 되게 뜨문뜨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명한 명에 대해서 다른 밴드 문제를 풀면은 내가 좋은 추천을 주기 위해서 시도가 되게 여러 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이때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쓸수 없을까? 가정. 유저들끼리 네트워크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트워크 라우터들 간의 네트워크라면 좀 서로 다른 문제를 푸는데 얘네들끼리 연결성이 나한테 미리 주어졌고 연결성이 있는 것들끼리가 만약에 코에피션트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만약에 추천 문제라면은 나랑 친구 관계인 사람은 대충 보는 게 대충 돼. 막 사고 싶은 게 비슷하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 요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요이 뮤를 추정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가 저희 핵심적인 가설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그러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녹이기 위해서 일단 각 유저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세미 파라메트릭 컨텍스트 밴딩 마드를 이용해가지고 피팅을 한 다음에 지금 T번째 타임에 관심 있는 유저에 대해서 코에피션트를 자기 자신의 정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L이라는 건이 주어진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어떤 개수거든요. 네트워크에 인접한 유저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추정력을 만들자는 게 제안입니다. 이렇게 폼을 제안한 이유는 나중에 이론적인 그 데리베이션을 할때다 이제 리메인드 텀들이 딱 캔슬이 되도록 디자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톰슨 샘플링이니까 랜덤 샘플링도 해야 될 거잖아요. 민 에스티메이트 하고 나서 랜덤 샘플링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톰슨 샘플링이면은 뮤헤드 근처에서 샘플링 한 랜덤 에러 주입한 다음에 내적해가지고 최대가 되는 액션을 택하죠. 톰슨 샘플링에서 우리가 가장 그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이 에러의 배리언스를 어떻게 할 거냐죠. 에러의 배리언스를 크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넓은 지역을 탐색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 배리언스를 작게 하는 건 뮤헤드 근처의 좁은 지역만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제한 키로는 이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이 하나의 사이드 인포메이션이니까 이 BJT라는 거는 주어진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그램 매트릭스 맞거든요. J번째 유저가 선택한 그 피처들로는 모은 그램 매트릭스인데 그 그램 매트릭스만 쓰지 말고 주변 유저들의 그램 매트릭스도 모아가지고 같이 쓰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감마라는 매트릭스가 B보다 크거든요. 파지티브 디펜트 매트릭스를 더했기 때문에 그럼 인버스를 취하면은 훨씬 작아지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프로포절은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해서 더 좁은 영역을 탐색하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theoretical bound를 찍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보셨던 그 텀슨 샘플링의 리그렛 바운드 유도 과정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더는 변하지 않는데 그래프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0과 1 사이의 상수가 리그렛 바운드의 앞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오더는 변하지 않지만 오더의 이 상수배만큼은 바운드를 낮출 수 있고요. 오더가 달라지진 않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게 뮤직 스트리밍 웹 서비스거든요. 영국의 어떤 뮤직 스트리밍 웹 서비스인데 연구용으로 자기네 데이터를 좀 개인정보가 보존되는 선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기네 네트워크, 자기네 유저들의 네트워크 정보랑 당시에 어떤 음악을 스트리밍 했는지를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빨간색이 네트워크 정보가 없는 그냥 세미 파라미터를 컨텍스트로 돌렸을 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린TS가 어딨냐. 린TS가 파란색이랑 여기 근처에 있는 파란색이랑 녹색. 린TS라는 건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인드라는 거는 유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밴디 문제가 되도록 만든 것이고 싱이라는 건 싱글의 주말인데 모든 유저가 다 똑같은 인터셉트 뮤를 따르도록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개개인별로 다르게 주는 것이 훨씬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이 낮아지죠? 다시 떨어져요. 큐뮬레티브 리워드가. 자, 왠지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가설입니다. 이게 음악을 듣는 취향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알고리즘은 이거랑 더 비교해야겠다. 린TS의 이 린TS 리니어 밴드 계열에서도 그래프 정보를 이용하면 훨씬 더 리워드를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사람들의 취향이 변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알고리즘은 그냥 실험해보니까 그래프가 없는 세미파라미터를 컨텍스트 밴드에서 비교해서는 이만큼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얻는 이 게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지만 세미파라미터를 텀을 넣지 않은 이 갈색이랑 비교해보면은 텀 하나 추가했다는 거는 문제 파라미터 수가 많아졌다는 거니까 추정의 아큐레시가 이피션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우리가 못하는데 제한된 방법이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그 시시각각 변하는 유저의 그 변화에 계속 대응을 하면서 리워드가 서서히 계속 쌓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를 좀 했었고요. 물론 밴드 연구 계열이 이런 게 다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추천 문제라고 해도 뭐 하이 리니어 밴드 이렇게 여러분 콜래버러티브 필터링 들어보셨죠? 협업 필터링. 그냥 콜래버러티브 필터링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채우는 건데 콜래버러티브 필터링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가 점점점 채워진다는 가정하에서 매트릭스가 하나 채워질 때 웨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 할까 그거에 관련된 거고요. 바이 리니어 밴드는 유저 피처랑 다음에 아이템 피처가 있을 때 이 중간에 웨이트를 리워드는 액션은 이런 식으로 이 리워드라는 게 아이템과 유저의 인터랙션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바이 리니어 밴드시고요. 다음에 콜래버러티브 필터링 밴드는 아마 이런 건가? 리워드 매트릭스가 이렇게 아이템 피처의 매트릭스랑 그다음에 뭐 유저 피처의 매트릭스 더하기 랜덤 에러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치고 이게 XY가 시시각각으로 업데이트 될 때 요 무엇인가를 할 겁니다.
이쪽은 저도 열심히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 다른 머신러닝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에 대응하는 밴드 알고리즘들이 다 있습니다. 일단 파라미터 추정하는 거는 슈퍼바이저드 러닝 세팅과 똑같고 익스플로레이션만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랜덤 포레스트용 밴딩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딥뉴럴 네트워크 모형에 있는 밴딩도 있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데이터가 계속 들어올 때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킬지. 파라미터 추정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얻을 리워드를 최대로 하는 게이 밴딧의 핵심적인 관심사고요. 조금이나마 이 분야에 그 흥미를 가지시게 됐다면 저는 그걸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삶에서 한 번쯤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0분 있다가 저기 양조개님 발표 듣고 수업 마무리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바이어스 오프라인 이밸리에이션 오브 컨텍추얼 밴드 베이스드 뉴스 아티클 리코멘데이션 알고리즘 논문을 읽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오프라인 이밸리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 인트로덕션 파트에서는 컨텍추얼 밴딧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컨텍추얼 밴딧 프로블럼에서는 컨텍추얼 밴딧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후에는 제안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이론적 증명을 보고, 그 다음에 야후 프론트 페이지를 이용해서 실제 사례에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텍추얼 밴딧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실제 추천 시스템에서 버킷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복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을 통해 컨텍추얼 밴딧 알고리즘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은 어떠한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동안 데이터셋이 변경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알고리즘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질문 듣지 말아야 돼. 네. 버킷 테스트 아, 버킷 테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두개 이제 여기에서는 쿠키 베이스드 버킷이라고 해서 이제 15개의 문자열이 무작위로 있는데 거기에서 임의로 사용자가 그 쿠키를 지정해서 그 쿠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버킷으로 이렇게 모아둔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는 네. 이미 추출을 해서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준다. 이해하면 되려나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기존의 밴딧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리워드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해당 시뮬레이터에 대해 알고리즘 실행에서 결과를 얻는 것이 있는데 이때 시뮬레이터 자체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시뮬레이터가 모델링 바이어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비편향성과 정확성을 가진 오프라인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 사례인 야후 프론트 페이지에 기록된 자료를 이용해서 온라인 버킷 결과들과 제안하는 평가 방법의 결과들을 비교해서 효과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컨텍추얼 밴딧 프로블럼 파트로 들어가면은 노테이션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A는 이용 가능한 아티클들의 집합이라고 볼수 있고, AT는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아티클을 말합니다. 그리고 XT는 유저 인포메이션을 의미하고,
RT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기사를 이용자가 유저가 클릭을 했을 경우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T는 T번째 유저 비짓을 의미합니다. Contextual Bandit Problem에서 이 논문에서 가정을 한 것이 있는데 유저 인포메이션과 리워드 벡터는 언노운 디스트리뷰션인 D에서 뽑힌 IID 샘플이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다음으로 T 트라이얼 페이오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것은 누적 기대 보상이라고 하고 만약에 파일을 유저 인포메이션을 아티클로 맵핑하는 폴리시라고 할때 T까지의 누적 기대 보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으로 넘어갈 때는 RT가 IID 샘플이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다음 식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er Trial Payoff 같은 경우에는 Large G 파일을 T로 나눈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XT가 XT 정의를 다시 볼수 있을까요? 네.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T 시점에서의 저게 X1,T부터 XT,XT,XT,K가 될수 있을까요? 네, 저게 벡터로 들어가 있는. 저희는 저희 노테이션대로 하면 XT,XT,K가 있을 거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약간 달라 보여가지고 XT라는 녀석이 아이템별 피처들을 다 갖고 모든 아이템마다 컨텍스트를 다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많이 되네요. 말이 있나? 저희가 공부했던 거랑 이렇게 맞아떨어지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추천 예제 같은 경우에서 기대 보상은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CTR로 볼수 있고 이때 CTR을 최대화하는 기사를 선택하는 것이 누적 기대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다들 질문 있어요? 양조기들이 궁금하면서 궁금했던 거. 아, 궁금하면서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이쪽을 처음 공부해서 사실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앞쪽에 오프라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제가 이거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게 맞는지 사실. 제 이해랑은 똑같습니다. 반대되는 말이 온라인 이벤트를 라이브 서비스에서 쿠키 테스트를 해서 그이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게 온라인 이벤트이고 라이브 서비스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집된 자료로 더 이상 샘플을 추가하는 고정된 자료로 뭔가를 한다면 사람들은 다 오프라인 썸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은 사람들한테 못 받겠어. 반대에는 뭐 서버에 저장된 걸로 하는 거. 그래서 다음 파트는 해당 논문의 저자가 제안하는 unbiased 오프라인 이벨루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데이터 스트림이 무한할 때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한게 하나 있는데 로깅 폴리시라고 암을 선택하는 폴리시가 각 시점에서
시점 T에서 암을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랜덤하게 선택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알고리즘 1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히스토리의 초기값은 공집합으로 들어갔고 누적 기대보상의 초기값도 0으로 들어갔습니다. T는 1부터 라지 T까지 아래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스트림 S에서 이벤트를 하나를 뽑고 거기에 해당되는 X를 가지고 알고리즘에 넣었을 때 얻는 AT 핵과 이 S에서 뽑은 이벤트의 A와 같을 때 그때의 RA를 누적 기대 보상에 계속해서 더하는 과정을 라지 T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토리는 계속해서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누적 기대 보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리턴하는 값으로는 펄 트라이얼 페이오프를 리턴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위에 설명할까요? 밑에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이렇게 아티클들의 집합이 A로 나와 있는데 얘랑 이거랑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알고리즘은 이제 그 유저 인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 아티클 선택하는 그 폴리시를 파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래다가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이 1, 7, H, T, A, X, I라는데 그 데이터 자료 셋이 이렇게 T는 1부터 T는 라지 T까지 X1, A1, 그리고 R1이 이렇게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밴딧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 데이터 셋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벤트 하나를 뽑아서 밴딧으로 그 X를 그 컨택스 벡터를 보내면 이 밴딧 알고리즘에서 이제 그 컨택스 벡터를 가지고 그 선택된 아티클을 다시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리턴을 된 추정된 그 암과 그리고 이 처음에 데이터 셋의 자체에서 뽑혔을 때 랜덤하게 뽑힌 이 A라는 암을 서로 비교를 해서 만약에 두 개의 값이 동일한 기사를 선택을 추천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매칭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에서 뽑은 이벤트에 있는 이 보상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과정을 T는 1부터 이렇게 반복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이 알고리즘 이해했다고 그래서 이 로깅 폴리시가 A를 동일한 확률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S에서 뽑힐 확률은 해당 알고리즘에서 그 기사의 수를 총 K라고 두어지고 그래서 뽑힐 확률은 K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가 앞에 말했던 이제 유저 인포메이션과 리워드 벡터를 D에서 이제 랜덤하게 IID 샘플로 뽑았다고 했는데 그때 뽑힌 자료와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로부터 뽑은 자료를 이용해서 그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것이 S로부터 뽑은 자료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식처럼 비편형 추정량으로 볼 수 있고
아래에 이제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 정리는 D로부터 뽑은 자료를 이용해서 A를 평가하는 것과 S로부터 뽑은 자료를 이용해서 A를 평가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정리이고 해당 정리를 이용해서 풀, 트라이어, 페이오프와 같은 통계량들이 비편향 추정량이고 알고리즘 1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펄, 트라이어, 페이오프의 추정량을 구할 수 있고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L의 길이가 T인 HT를 얻을 때까지 S에서 이벤트를 뽑는 총 시행 횟수라고 하면은 그 L의 기대값은 K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야구 데이터를 가지고 D 시작 포인트가 5만이라면 D사가 20개라고 하면 레코드가 100만 개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2 설명으로 넘어갈 건데 알고리즘 2는 알고리즘 1이랑 달리 데이터 스트림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경우를 해서 이제 폴리시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1과 다른 점은 T가 1부터 라지 T가 아닌 L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고 T는 로깅 폴리시가 선택한 암과 A가 선택한 암이 같은 총 횟수를 나타냈는데 이때 T는 앞서 말한 것과 달리 랜덤 넘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때 논문에서는 파이가 픽스트 폴리시라고 가정을 한 후에 그 증명을 전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 유한한 경우에서도 알고리즘 2의 아웃풋인 펄, 트라이오, 페이오프가 높은 확률로 트루 값에 매우 근접한 값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이때 L이 증가하게 되면 에스티메이션 에러인 이 부분이 B5의 루트 1분의 1 비율로 0으로 감소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A가 뭐였죠? A가 L. L이? L이 잠시만요. L은 이제 그 시행 횟수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T는 매칭이 됐을 때의 수를 말해요. P5의 루트 F분의 1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통계에서 알고 있던 네. 샘플 사이즈의 스퀘어 루트는 1.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체르노프 바운드의 멀티플리케이티브 폼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폼이 다음과 같이 나와져 있고 여기에서 뮤는 x의 평균이고 델타가 0보다 클 때 다음과 같이 왼쪽의 확률이 오른쪽의 값으로 바운드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따라서 이 멀티플리케이티브 폼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면 VT를 만약에 로깅 폴리시가 선택한 암이 AT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선택한 암이 AT했을 때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로 나타내는 지수함수라고 VT를 정의를 하면 T는 VT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VT는 그 기사가 총 K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K분의 1로 기대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의 기대값은 VT를 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K분의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체르노프 바운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T의 기대값을 이제 넣어서 바운드를 한 것이 두 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K분의 감마 1제곱 L로 바운드가 될수 있고
여기에서 오른쪽의 파트를 2분의 델타로 두면 감마원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파이 헷에 대해서도 바운드를 구해보면 지파이 헷 같은 경우에는 누적 기대보상이기 때문에 VT의 그 보상을 곱해서 합을 해준 것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지파이 헷의 기대값은 다음의 과정을 따라서 K분의 L 곱하기 지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르노프 바운드를 다시 적용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이제 기대값을 넣고 그거의 확률을 구해보면 2 곱하기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3K분의 감마 2의 제곱 LG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두 개의 부등식에 대해서 오른쪽이 원래 2분의 델타였는데 그거를 1-2분의 델타로 변경을 해서 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왼쪽의 확률 안에 있는 값을 부등식을 풀어서 나타내고 그 부등식을 합쳐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정리 2에서 봤던 B9의 루트 K분의 L분의 KG파이 로그 델타분의 1이라는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 다 한 거예요? 네. 아, 이게 논문에 몇 개가 나와 있었는데 이게 다 채운 거죠? 네, 이쪽 부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조금 찾아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유한일 때와 무한일 때를 이제 폴리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제 사례를 이용해서 제안하는 방법의 비편향성을 보이는 부분인 케이스 스터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 사용되는 야후 프론트 페이지에 대해서 보면은 해당 논문은 야후 프론트 페이지 중에서 여기 스토리 아티클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요. 스토리 아티클은 이제 사람 편집자가 네 개의 이제 아티클을 여기다가 두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스토리 아티클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논문에서는 스토리 아티클에 대한 유저 인터랙션을 측정을 했고 유저 인터랙션에 대해서 CTR을 측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온라인 결과와 오프라인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비편향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옛날 화면 같네요. 네. 언제 적에 수집된 자료예요? 이게 논문이 2000년, 2010년 그 근방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 논문에서 이걸 따온 거라 자세한 사연이 아마 다음 주에 문장 드리 그래서 먼저 비편향성을 보이기 위해 분석 결과를 일단 살펴보면 이 해당 분석의 목표는 랜덤 버킷이라는 오프라인 CTR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정된 버킷과 그 다음에 온라인 CTR을 얻기 위해 설정된 버킷에서 썰킹 폴리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평가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각각의 CTR을 비교를 하는 분석 결과인데 어떤 알고리즘, 어떤 팔레시 평가했어요? 이게 그 제가 읽었을 때는 이게 비편향성 다음에 이제 수렴 과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 결과들이 나왔는데 뒤쪽 파트를 보니까 이제 EMP라고 Most Popular Estimate 그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자들을 18개의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이제 폴리시를 각각 이렇게 줘가지고 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이용자의 정보를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로지스틱 회계로 만들어서 또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 결과 앞쪽에다가 넣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봤었던 알고리즘들이 아닌 거예요. 그 EMP라는 알고리즘은 저희가 봤던 알고리즘이 맞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근데 그 세그먼티드 그 E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용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성별이랑 이제 뭐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배운 거랑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닌가. 특히로 짐작해보자면은 익스플로레이션이 없는 그냥 회귀 분석하는 건데요. 익스플로레이션 없이 로지스틱에 파라미터가 복종해가지고 그냥 에스티메이트를 운영할 때 가장 큰 거를 땡기는 게 아니라 추측입니다. 계속 볼게요. 아, 네. 그래서 피규어 2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펄 아티클 CTR들을 비교를 한 것인데 온라인에서의 결과와 오프라인에서의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두 값이 거의 직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치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뉴스기사 전체에 대해 집계된 온라인 CTR이랑 오프라인 CTR을 비교를 한 것인데 두 값이 이쪽 부분에서는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논문에서는 일치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결과를 봐서 이제 비편성을 입증한다고 봅니다. 좌측의 점 하나하나는 뭐예요? 좌측의 점 하나하나는 그 위너 아티클이라고 이 프론트 페이지에 있는 스토리에 해당되는 아티클들이 이제 5분마다 바뀌게 되는데 그 아티클들에 대해서 이제 CTR을 측정을 해서 라이브 CTR?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 이 유저 BCC 좀 높은 것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점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편축은 뭐예요? 편축을 라이브로 찍은 거. 하나는 오프라인 매트릭스고 하나는 온라인 매트릭스. 저는 말하자면 랜덤 버킷이랑 서빙 버킷에서 각 아티클에 몇 번 초이스했는지 찍은 것 같아요. 랜덤 버킷 300만 명, 그다음에 서빙 버킷 300만 명에 대해서 자. 저게 저 수치가 팔리시 이빌리레이터의 뭔가 GA, G서버 AT를 평가하는 건지 자신이 없었어요. 저 보니까 제가 이제 아직은 받아들이는 단계니까 T테스트 같은 거 했다거나 동질성 검사 같은 거 했나요? 아니요, 논문에서는 그런 건 따로 안 했고 이렇게 이제 비편향성을 이런 식으로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그 정리 2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CTR을 비교를 하면서 오프라인 CTR과 온라인 CTR을 비교를 해서 이제 루트 T분의 1로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거기에 바운드가 된다는 식으로 네,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가 증가할 때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0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에스티메이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트루 CTR과 추정된 CTR의 차로 해서 이 점이 에스티메이션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규어사 같은 경우에는 각 아티클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찍은 것이고, 오른쪽에 피규어 5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폴리시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루트 T분의 1을 나타낸 거고, 보시면은 점들이 빨간색 선 안쪽으로 대부분 위치한다는 것을 봐서 앞서 말한 알고리즘 2 밑에 있었던 정리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들의 아웃풋들이 일부 알고리즘 요기에서 해당 논문에서는 입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이랑 UCB 알고리즘이랑 리니어 UCB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일부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산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일부 알고리즘에서 작은 분산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제안하는 방법을 한 번만 실행해서 얻은 결과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룰이라고 건드릴 수 없는 뭔가의 제약이 있을 때, 그때도 이 제안하는 방법이 그 앞에 나왔던 그 결과들을 일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비교하는 모형은 첫 번째는 EMP와 SEMP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두 번째는 EMP의 CEMP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EMP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포메이션을 이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그먼티드 EMP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했는데, 성별이나 어떤 다른 분별량을 이용해서 18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EMP를 적용한 모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텍추얼 밴딩 모델은 이제 유저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CTR을 추정할 때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한 모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GA가 아닌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 매트릭스를 B로 나타내서 점을 찍었는데, 그 이유는 비즈니스 룰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게 되었고, 만약에 비즈니스 룰이 없을 때는 오프라인 매트릭스와 온라인 매트릭스가 같다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컨스턴트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비즈니스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컨스턴트는 아니지만 거의 동일한 대수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선형관계를 이렇게 일자에 거의 점들이 찍히는 것을 봐서 이제 멀티플 케이티브 임팩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이 비즈니스 룰이 있는 경우에도 다양한 모형들을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오프라인 비즈니스 룰이라는 것도 하나야. 팔러시 인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그걸 평가하는 거랑 온라인에서 평가하는 거랑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율이 둘의 비율이 1로 딱 컨스턴트가 나와 있는 걸 예상을 했는데 아니래요. 왜지? 잘 이해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데이터가 IRD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앞서 말한 이제 알고리즘
뭔가 알고리즘 2와 같이 밴드의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편향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는 방법이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고려돼야 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K가 뉴스 기사의 수가 너무 크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점이 이제 고려되어야 하고, 또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제 랜덤하게 수집을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얻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나왔지. 고려해야 하는 한 첫 번째 문제. 아,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 이게 제가 논문을 읽었을 때 거기에 K 나누기 K 마이너스 1 플렉션이라는 뭔가가 나오는데. 그 제안하는 방법이 K-1 나누기 K flexion of log 데이터라는 거를 무시를 하게 된다고 무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로 이제 K가 크거나 아니면 데이터 수집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었을 때 이 K-1 나누기 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 플렉션 문제가 뭐를 무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네. 이거를 검색을 계속 해봤는데 이게 뭔지 안 나와가지고 저게 어떤 걸 뜻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K가 이제 논문에서는 K를 뉴스 기사 수라고 봤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무시해서 이제 저런 첫 번째 이제 데이터를 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랑 MLB의 표준 MLB의 그 시도적으로 MLB 비교할 때 나온 것인데, 저 이 마이너스 1의 정체 뭔지 모르겠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복지가 밴드 알고리즘을 라이브 서비스에 넣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개발팀한테 랜덤성 조금 지원하자고 하면 그러면 락 좋아하는 분들 힙합을 추천하는 소리라고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에 불난 거 어떻게 한다고 했냐 이렇게 비즈니스 옷이 막혀가지고 실험 기반에서 이 야후 서비스처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렇게 테스트 라이브로 데이터 텍스트 모으는 게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T가 이제 유저의 정보라고 네, 저는 그렇게 마지막에 실험할 때 민유시기에서 유저인터페이스 썼다고 나와있네요. 민유시기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꼼꼼하게 안 봐도
리뷰시비에서 어떤 컨텍스트 썼는지가 나오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결론은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분석 결과가 이제 린뉴시비를 사용했을 때 결과라고만 나와있고 그쪽에 이제 부록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서 어떤 컨텍스트를 사용했는지는 라이브한 대상은 저희가 XP가 아니라 X 아이콘만 피처럼 우리가 평소에 보고해서 쓰는 패턴이라고 증명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분명 자체가 II 가정을 쓴 것이 II 가정을 쓴 것이지 N개의 컨텍스트 벡터들이 II라는 가정만 있으면 지금은 유저 인포메이션만 주어졌지만 컨텍스트풀 인포메이션 주어져서 X1,T부터 XK,T까지라고 해도 이 세트 자체가 II라는 가정을 잃지 않으면 뒤에 증명이 다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예 추측입니다. 누구만 잡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75분 시험을 보고 75분은 진짜적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직 4시 남았지만 중요한 것이고 증명이 중요한 것은 유시리 그 디라이버드 파트 린티에스 디라이버드 파트 우리가 본 증명에 사실 그 두려워 없죠. 그 두 개 증명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 알고리즘은 ETS 리뷰시비는 다 공부하실 때 추가적으로 XP3 알고리즘 보고 있었죠? 디옵티멀 디자인은 뺍시다. 미디어베드 단어는 그냥 제외합시다. 대충 어디 궁금하면 될지 감이 좀 보시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끌 수 있어요? 더보기 누른 다음에 기록 숫자